1000년 전에는 유럽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1000년을 지나서 1100년, 1200년, 1300년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뭐 로마네스크 시기 또는 고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 미술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걷기입니다. 예, 좀 이거 과장을 한 건데요. 걷기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순례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그 당시에 갔던 곳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입니다. 자기 마을에서부터 어디까지?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그곳까지 걸어서 가게 됩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씩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참회와 용서의 시간을 일생에 한번 가지려고 이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 도시가 20km, 30km마다 만들어지거든요. 왜 20km, 30km마다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어요? 우연인데 저희 신랑이 지금 산티아고 가고 있어요. 오? 지금 포르토에 있어요. 큰 잘못을 했나요? 아니야. 그런데 20, 30km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이어서 예, 그 묵을 때가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리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많이 걸으면 40km, 100리도 걷지만 평균 20km에서 30km를 걷게 됩니다. 뭐 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20km, 30km마다 도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벌판만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생기고 그 길 따라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시의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저렇게 뭐예요? 고어텍스와 이런 기능성 옷을 입고 걷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진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장죽 하나 들면서 먹을 거는 등에다 지고 이렇게 걸었던 겁니다. 이 순례자들의 모습들이 계속 생기면서 유럽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하나의 풍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페인에 있던 대부분의 지역이 누구의 지배에 있었냐면은 이슬람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까지 올라가고요. 732년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뚜르까지 이슬람들이 공격해 올라갑니다. 그걸 결국 샤를 마르텔이라는 유능한 장군이 그걸 이제 무찌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슬람 세력이 북진은 하지 못합니다만 대부분 어느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조금씩 밀어내는 역사가 또 유럽의 역사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가 순례길이 한참 유행할 때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의 일종의 버퍼존이라고 할까요? DMZ를 따라 걷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단순한 순례 이전에 상당한 정치적인 목적, 이 지역, 새롭게 이슬람한테 뺏었던 이 땅들에 대한 어떤 지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게 순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였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산티아고에 모셔진 성인은 야고보 성인입니다.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 성인을 산티아고에 가면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 성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추앙됐던 것은 이분이 이슬람과 싸울 때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이슬람들을 무찔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오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성인은 마타 모로스라고 해갖고 이슬람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성인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가서 보시게 되면 순례길들이 좀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